주경 야독. 그럼 제 1편 해가지고 이제 챕터를 여러분들은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60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이 60문제를 모루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이상이면 합격? 36개 이상이면 합격이다. 그 다음 몇 년간 유효? 2년간 유효. 그럼 1차 한번 딱 붙었어. 그러면 설마 실기시험 서너 번 본다 못 붙겠어요? 그러니까 기능사 여기서 한 거 가지고 딱 공부하시고 산업기사도 시험 보세요. 그럼 실기 그냥 두 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기능사 있으면 산업기사 있는 아니 이제 산업기사 있으면 기능사보다 위죠. 그래서 산업기사보단 또 뭐가 좋아? 난 경력이 됩니다. 가스 기사도 보세요. 그 시험 문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초부터 나가는 거는 어떤 사람 위주? 어떤 분 위주로 합니까? 전혀 가스가 뭐야? 뭐 이 정도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간다. 자, 처음에 열역학 기초하고 나오죠. 열역학 기초 보니까 거기에 압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압력이 세다 이러고 나오지. 압력이 세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물 보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자, 물은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2m야. 2m에 있는 요점의 압력하고 4m야. 4m에 있는 요점의 압력하고는 누르는 힘, 이게 압력이지. 압력은 어느 게 세냐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럼 압력이라는 게 있은가 하면은 힘이라는 게 있는 거지. 자, 힘을 다른 말로 우리는 무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소리야. 그럼 무게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면 단위를 뭐라고 쓰냐? 키로, 소문자 쓰는 거야. 그람 하고 나옵니다. 킬로그램 해가지고 힘, 무게 하면은 요게 킬로그램 포스에서 F자를 씁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킬로그램의 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력, 중력이 걸리고 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육점 갔어요. 정육점 가서 고기 주세요. 2kg만 주세요 그러지. 2kg. 그럼 2kg라는 거는 얘는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람자를 생략해 준 겁니다. 2kg에 중자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육점에서 무게를 나타낸다. 2kg 중, 2kg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에서 F자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 A, B, C, D 이건 알고 계셔야죠. F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요.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다 짚어가야 돼. 그래서 K, G 요거 소문자 밑에다 F 쓰고 요거 중력이 걸리고 있다. 중력은 뭐예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인데 이 힘이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3m, 여기가 2m야. 여기에서 내려 누르는 힘이 얼마가 됩니까? 10kg 호스가 내려 누른다. 10kg 중이 내려 누른다 하는 거야. 자,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여기가 1m고 여기 1m야. 여기에 가운데 10kg 포스가 내려 누른다 하고는 내려 누르는 무게는 둘 다 똑같죠. 근데 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면적 나오니까 이쪽의 면적은 얼마? 3위는 6제곱미터입니다. 이쪽은 1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6제곱미터에서 10kg 포스가 내려 누르는 거고 요거는 1제곱미터에서 10kg 포스가 내려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같은 게 아니죠? 이걸 또 구분을 하자 이러고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이 힘을
무게를 우리는 F로 놓자고 놓은 거예요. F. 그래서 힘은 큰 문제가 없는 한은 F. 혹은 뭐라고 써? W. 혹은 뭐라고 써? G. 대문자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F, W, G 하면은 뭐 생각하시면 돼? 아, 힘이구나. 이렇게 보세요. 그럼 압력은? 압력은 대문자 P로 씁니다. P. 그리고 단위를 외우세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이다. 이 단위를 암기. 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첫 번째 나오는 암기 있습니다.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자승 혹은 킬로그램, 중, 퍼, 제곱, 미터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곱미터라고 하니까 헷갈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미터 2승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2승. 그럼 미터 3 요거는 뭐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3제곱미터라고 그러더라고. 3제곱미터 얼마나 힘들어. 그냥 우리 어떻게 쓰면 돼요? 미터 3승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미터 4승인 미터, 이건 4제곱미터? 그럼 미터, 이거 넘어가면 안 되지. 미터 7승은? 미터 7승은? 7제곱미터,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미터 7승은, 우리 아니, 이거 7제곱미터, 어렵죠? 그래서 우린 얘 뭐라고? 미터 7승. 얘는 뭐라고? 미터 4승. 얘는 미터 3승 하고 나오는 거예요. 미터 3승. 제곱미터 안 씁니다. 미터 2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포스, 킬로그램 포스, 포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 중, 요걸 뭐라고 그러냐? 퍼. 나누기야, 나누기.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2승.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2승이니까 킬로그램 포스 하면 뭐야? 힘. 그래서 단위를 외우려는 거예요. 이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미터 2승, 미터 2승. 면적이죠. 이 면적을 우리는 명어로 에어리어라고 해서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압력은 F 나누기 A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그럼 단위 외우세요.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2승. 됐습니까? 압력 단위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F 나누기 A로 했더니 어우, 어떤 책 보니까 이상해요. 왜? W 나누기 A예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어떤 건 또 뭐가 있겠어? G 나누기 A. 다 같은 말들입니다. 단위는 뭐야? 힘 나누기 면적. 그럼 우리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봅니다. 압력 P는 킬로그램 힘 포스 퍼 미터 2승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단위 외우라고 그랬죠? 자, 읽을 때 분모를 먼저 읽어. 분모를. 그럼 요거 일자 쓰는 거야. 그럼 단위 면적당 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힘.